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주 고급 강좌 세 번째 시간으로 가세격, 종역격, 그리고 윤화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고급 강좌를 시작한 지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격국이라는 것은 그 사주의 틀을 딱 파악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용신이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 용신을 쉽게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분류한 것을 격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 이 용신으로 시작해서 용신으로 끝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주의 종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 60만 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주를 그 특징에 맞게, 그 성격에 맞게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격에 맞게 분류하는 것을 격국이라고 하고요. 그 격국 성격에 맞게 분류하는 그 이유는 용신을 쉽게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종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일행 듣기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가세격과 종역격, 그리고 윤화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그 제가 그 고급 이론을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사주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부한 그 육신 이론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일반적인 이론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사주가 있어요. 그것이 한 그런 그 사주의 그 특징은 한 가지 오행으로만 구성된 경우,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 오행으로만 구성된 사주는 그 일반적인 이론으로는 해석이 잘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양적으로 봤을 때에는 약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한 가지 오행으로 그 이루어진 사주를 그 특별격이라고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런 특별격 사주는 그 용신이 정해져 있고, 그 일반격 이론과는 달리 특별히 정해진 이론에 따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주가 이제 10개 중에서 9개는 일반격 사주인데, 하나는 특별격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약 10%에 해당하는 그 특별격 사주를 먼저 배우고, 그리고 배우고 나서 그 특별격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특별격 사주의 그 종류를 보면은요, 크게 잡아서 종격이 있고요, 그리고 일행 듣기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기격이 있어요. 종격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벌써 저희가 벌써 공부를 했는데요, 일간인 내가 힘이 전혀 없어서 굴복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가 전부 다 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간인 나만 빼놓고 나머지가 전부 다그 재성으로 돼 있다. 그러면 내 힘이 너무 없잖아요. 나 혼자만 빼놓고 나머지 다 재성이라면 그 재성에 확실하게 굴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성에 해당하는 것이 용신이 되고, 그리고 나를 생해주는 그런 운이 들어오면 그것은 기신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행 듣기격이라는 것은 이그 반대로 일간인 내가 하나의 오행만 있어 갖고 힘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있으면, 사주팔자 8개가 있으면 그것이 모두 나의 그 일간을 포함해서 전부 나와 똑같은 오행, 그리고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화기격이라는 것은요, 일행 듣기격과 비슷한데 일간의 오행이 합해서 변하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일행 듣기격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 염상격까지 공부를 했죠. 이 국지격이라는 것은 목으로만 구성된 사주, 그리고 염상격이라는 것은 화로만 구성된 사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세격은 토로만 구성된 사주고요. 이 종역격은 금으로만 구성된 사주, 그리고 윤화격이라는 것은 수로만 구성된 사주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독특하게 이렇게 다돼 있는데요. 지금 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곡직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구불곡자에다가 고들직자니까 나무가 쭉쭉 뻗어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염산격이라는 것은 화로만 구성된 사주니까 여기 이제 불꽃 염자가 들어갔고요. 이 가색격이라는 것은 가색이라는 것은 그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로만 구성된 사주를 가색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역격이라는 것은 이 혁이라는 것이 뭐 혁명한다, 혁명을 한다, 뭐 혁신한다 할때 이렇게 변화를 준다고 할때 쓰이는 한자잖아요. 그런데 이 금기운 중에 이제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이 경금이라는 것이 그 한자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종역격으로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윤화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윤이 젖을 윤자거든요. 그래서 젖어서 밑으로 내려온다는 뜻이니까 이 윤화가 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로만 구성된 사주를 윤화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색격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색격이라는 것은요, 이게 심을 가자에다가 뭐 거둘 세자 그래갖고 이제 심어서 거둔다 뭐 이런 뜻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옛날에는 국민들 대부분이 이 농업에 종사했으니까 이 가색이라는 것이 그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넓게 보면은 그 교육의 의미도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을 가르쳐갖고 이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이 교육에 관련된 것도 이 가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색격은 토로만 구성된 사주를 말하는데요. 이 지지에서 그 토라는 것이 네 글자가 있잖아요. 진술, 충미, 네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색격이 어떻게 구성이 돼야 가색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간이 무토나 기토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아신이라고 적혀 있죠. 내 몸이란 뜻인데 나 자신을 나타내는 이 일간이 무토나 기토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지가 토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술충미 이네 글자 이게 이제 토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뭐 합이 된다든가 뭐 자축합토가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토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월지에 있는 이 자리는 진술충미 네 글자 중에 한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월지라는 것은요, 다른 자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머니 자리를 나타내는데, 우리 인생에서 그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지에 해당하는 이 자리는 다른 자리에 있는 것보다 그 에너지가 2배에서 2배 반 정도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가색격이 되려면 이 월지는 반드시 진술충미 네 글자 중에 한 글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토를 극하는 것이 목이잖아요. 목극토 하면서 토를 극하기 때문에 이 천간지지에 목이 없어야 돼요. 이 천간지지에 만약에 목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 가색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보겠어요. 이 사주를 보면 한눈에 딱 보더라도 전부 이 노란색 토로 다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병화가 하나 있는데요. 병화는 화생토 하기 때문에 이 토를 생해주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 병화가 있어도 이 가색격이 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건대로 일간이 기토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지가 전부 토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간지지 어딜 찾아봐도 목기운이 없어요. 목기운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 가색격이 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색격인 경우에는 그 용신이 뭐가 되냐면 이 토가 돼요. 가색격이니까 토로만 구성된 사주니까 이 용신은 토가 되고, 이 토를 생해주는 화가 희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첫 번째로 좋은 것이 토기운이고, 두 번째로 좋은 것이 화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신에 해당하는 것은요, 당연히 목기운이죠. 토를 극하는 목기운이 기신이 되고, 그리고 목을 생해주는 수기운이 두 번째로 나쁜 기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이제 이 사주를 보면은요, 이분은 현재 그 남성이고 57세인데, 이분의 운을 파악하려면, 일단은 이분이 가색격이라는 것은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토가 용신이니까, 이 토나 화 기운이 확실하게 들어오면, 이분에게는 좋은 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목이나 수가 또 확실하게 들어오면 이분에게는 나쁜 운이기 때문에, 화하고 토는 확실하게 들어오고, 이 대운에서 수하고 목은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는 것이 이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화하고 토기운이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8살서부터 17살까지 정사 대운이 들어오고요. 18살서부터 27살까지 무오 대운이 들어와요. 그리고 38살서부터 47살까지 28살서부터 37살까지 기미 대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37살까지는 이분에게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대라고 써 있고 병진이라고 써 있는데요. 제가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기초 강좌 할 때? 이걸 소운이라고 부르죠. 이 대자, 한자로는 대자라고 써 있는데 이것을 소운이라고 부르고요. 이 월간에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그 병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한 살서부터 태어나서 7살까지. 그러니까 이 대운이 8대운이잖아요. 그러니까 7살까지는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이한 살서부터 7살까지의 인생을 이 소운이라고 해서 이 병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태어나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그때부터 한 30대 중후반까지 이때까지는 운이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목기운이 들어오면 나쁜데요. 일단은 수기운이 이제 58세 대운서부터 이제 천간에 나타나기 시작하다가요. 이제 68세부터 77세까지 수기운이 들어오고 78세에서 87세까지 이제 수목 대운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그래도 운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청소년 시기에 이때 이제 그 10대 후반 그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에 진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상당히 이 사람 인생에서는 중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사람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20대, 그리고 30대 운까지 이분이 좋은 운이 흘러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 좋은 운이 이 청년기에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이분 사주는 좋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금기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좋다고 하기도 어렵고 특별히 나쁘다고 하기도 어려운데 나쁘다고 할수 있는 목기운하고 수기운이 말년에 들어옵니다. 게다가 가장 나쁜 목기운은 그 거의 은퇴해서 죽을 때다돼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대운이 좋게 흐른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기신 대운 같은 경우요. 이렇게 갑자 대운이나 아니면은 뭐 갑인 대운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안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88세 을축 대운처럼 한 위에는 목기운이고 밑에는 토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신이 위아래로 기신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는 기신, 밑에는 용신 이런 식으로 기신이 불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죠.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운이 좋다고 할 수가 있죠. 용신은 확실하게 들어오고 기신은 불확실하게 들어올 때 그때 이 대운의 흐름이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세운을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이 여기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요, 22살 기민년이나 아니면 52살 기축년이나, 근데 52살 기축년 같은 경우는 얘 이제 축미충으로 깨지니까 아무리 그 토기운이 좋다 그래도 그 충국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61살 무술년 이럴 때는 이제 위아래로 토기운이 들어오니까 좋다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18살 을묘년처럼 위아래로 다 목기운이 들어오잖아요. 이럴 때에는 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17살 갑인년 이럴 때에는 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이 화기운이 희신에 해당하는데 이 대운은 좋은 상태에서 이 나쁜 운이 들어오면 이해 1년 동안 해당하는 이 세운은 크게 맹위를 떨치지 못합니다. 대운이 좋으면 그 세운이 나빠도 나쁜 기운이 크게 맹위를 떨치진 못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쁘려면 대운도 나쁘고 세운도 나빠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대운의 흐름이 비교적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세격을 하나만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주를 딱 보면은요. 그 기토예요. 이분도 이제 기축일주고 보면은 그 월지에 술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시간이 병화잖아요. 그러니까 병화는 화생 토 해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수라는 것이 하나가 있거든요. 수가 있는데 이 수가 그 토국수화잖아요. 그래서 이 토의 기운을 좀 빼는 건 사실인데 여기에는 지금 목이 없단 말이에요. 목기운이. 그리고 이 수라는 것이 목기운을 생해주니까 나쁜 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토기운을 빼주니까 나쁜 건 틀림이 없는데 이럴 경우에도 그 가세격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세격 중에서는 약간 질이 떨어지는 그 가세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특별격을 분석하실 때에는요, 특별격이 되려면 확실하게 특별격이 되든가. 그래야지 확실하게 되지 않고 이것처럼 약간 삐딱하다. 약간 하자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주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의 질이 떨어질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용신운이 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기신운이 올 때는 확실하게 나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천간지지에 목이 없어야 되잖아요. 목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분은 그 사주의 그 흐름이 그다지 좋다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용신운이 들어오려면 토기운이 확실하게 용신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토기운이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토기운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위아래로 토나 위아래로 화토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80세의 대운의 정미대운 이때 이제 다 늙어서 죽을 때 죽었을 때 이런 운이 들어오고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때 이때는 화토기운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분에게 이제 기신이 목하고 수잖아요. 그런데 이 30살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그 30대 40대 수하고 목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그 대운의 흐름이 상당히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운의 흐름이 안 좋은데 이분은 또이 자가 들어 있으면서 이 사주의 질도 비교적 좀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수목기운이 기신운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큰 타격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30대하고 40대 운에 상당히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사주는 그 가세격으로서 좋은 사주가 못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격이 있고 특별격이 있으면 이 특별격이라는 사주는 제가 뭐라 그랬죠? 특별한 인생이 아니라 이 특별, 이름만 특별격이지 이 사람들 인생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주 구성을 나눌 때 그냥 이름만 특별격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특별격인 사람들이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용신운이 이 대운의 흐름을 봤을 때, 용신이 잘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처럼, 처음에 그 나왔던 그분처럼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분처럼, 기신운은 확실하게 들어오고, 20년 동안, 그것도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30대, 40대에 이렇게 기신운이 들어오고, 용신운은 불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것도 다 늙어서 들어와요. 그럴 경우에는 이분은 그 운이 최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세격과 관련된 사주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주는요, 이 사주는 그 김영삼 대통령의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그 대통령 되셨던 분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유명하신 분들은 인터넷상에 뭐 정주영 회장님 사주, 뭐 이병철 회장님 사주, 뭐 전두환 대통령 사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사주가 진짜 이분의 사주인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적은 없어요. 없는데 이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사주가 이제
그 2분 사주가 이제 틀림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정보를 통해서 얻은 사주인데, 하여튼 2부, 그리고 그 예전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을 때, 되게 무슨 뭐 월간 잡지책이나 그럴 때, 뭐 역술인들이 나와서 이번에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 중에 운이 누가 더 좋은가, 뭐 그런 거 보면서 막, 그 사람들 사주 분석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이 김영삼 대통령 사주가 이 사주로 이렇게 그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아마 맞을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사주가. 그런데 이 사주를 언뜻 보기에는 그 가쇠격처럼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주팔자 8개 중에 6개가 토기운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딱 보면, 그리고 시간이 있는 게 이제 갑이 들어있지만, 각기합 토가 되면서 이것까지 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사주는 김영삼 대통령은 가쇠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가쇠격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은요, 이 월간에 을목이 있잖아요. 을목. 그러니까 제가 그 가쇠격의 그 조건에서 뭐라고 했죠? 천간 지지에 목기운이 있으면 가쇠격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목기운이 있으면 가쇠격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가쇠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따지면은요, 그 목기운이 만약에 하나가 딱 있을 때 아깝게 가쇠격이 안 됐으니까 갑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진격이 아니라 진가쇠격이 아니라 가가쇠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이런 특별격 같은 경우에는 일반격과 특별격으로 그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그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깝게 가쇠격이 안될 경우에는요, 그 가쇠격은 가쇠격인데 좀 질이 떨어지는 가쇠격으로 취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격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붙잡고 지나온 삶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반격이 어려운데, 김영삼 대통령 사주가 가쇠격이라는 건 말도 안 되죠. 갑격이라는 건 말도 안 되죠.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그 최고 권력자인데, 최고 권력자의 그 사주가 갑격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될 정도라면 뭔가 달라도 다를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이분은 제한격 사주예요. 여기 진술충미가 다 있습니다. 제가 진술충미나 인신사에 이네 글자가 다 있으면 제한격 사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한격 사주가 맞아요. 예전에 그 중국의 그 주원장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진술충미로 다돼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김영삼 대통령은 제한격 사주고요. 이 갑목도 각기압토로 토로 변하는데, 이 을목 때문에 이것은 가쇠격이 아니라 일반격으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김영삼 대통령은 토가 아주 강한 사주예요. 토가 아주 강한 사주니까 이분에게는 그 토기운을 그 빼야 되잖아요. 토기운을 빼주는 그 수기운, 토국수로 수기운이 빼주고, 또 토생금으로 금기운이 이제 이 토기운을 빼주잖아요. 그래서 그 수기운하고 금기운이 이분에게는 용신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1992년도에 그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이 1992년도가 이분이 이제 그 임신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신운이 오는 해에 대통령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만약에 이분이 가쇠격이라면 그 임신년은 이분에게 그 좋은 해가 될 수가 없죠. 좋은 해가 될 수가 없는데, 가쇠격이 아니니까, 가쇠격이 아니고 그 제왕격 사주니까 그 1992년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 종역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역격이라는 것은요, 그 금으로만 구성된 사주를 말해요. 그리고 이 종역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게 딸을 종자에다가 이렇게 가죽 혁자잖아요. 그런데 이 일간이 이제 경금이나 신금으로 된 것을 이제 종역격이라고 하는데,
이 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편에서 찾아보시면 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변화의 뜻이 있습니다. 변화. 변화를 준다 할때그 변화의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종역격으로 한것 같아요. 이 혁이라는 것이 뭐 혁명, 혁신 할때 쓰는 혁자거든요. 이게 가죽 혁자지만 그 여러 그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종역격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역격 사주가 되려면은요, 일간이 경금이나 신금이어야 돼요. 일간이 경금이나 신금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지가 사유축이나 신유술 금국이어야 합니다. 지지가 사유축이나 신유술 금국이어야 돼요. 그리고 천간 지지에 화를 극하는 것이 화극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간 지지에 화기운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분 사주를 한번 볼게요. 이분 사주는요, 지금 이분이 이제 그 여성이시고 의사입니다. 여성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그 본인이 직접 그 사주도 공부를 하시고 그러는데 그 본인이 이제 그 종역격이라는 것을 이분은 인정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하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 자기를 이제 가리키는 유명한 분한테 이제 사주 상담을 받았는데 그분은 일반격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의 이제 그 지나온 이력을 이제 정확하게 그 따져보고 하니까 이분은 그 종역격이 틀림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분은 어떤 이론을 펼치고 계시냐면은요. 이게 이제 밑에 지지가 사유축 금국이 되잖아요. 사유축 금국이 되는데 이 지지가 그 사해충으로 또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해충으로 이렇게 깨질 때는 사유축 금국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이분의 그 이력을 아주 자세하게 제가 이제 그 글을 받아갖고 분석을 했는데, 이 종역격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이분은. 그래서 종역격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월지에 이그 가쇠격 같은 경우는, 가쇠격 같은 경우는 이 진술충미 네 글자가 반드시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종역격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밑이 전부 금으로 되든 아니면은 금국으로 되든 그 어쨌든 그 금에 종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분이 이제 그이 밑에 지지가 사유축 금국으로 된다고 치면은요. 그양 위에 토기운이 세 개나 있는데 이건 모두 토생금을 하니까 이제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해라는 게 이제 수기운인데 이게 금생수하면서 식신상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기운이 하나 있을 경우에는 그 가쇠격이 되는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물론 이 수기운이 없고 완전히 금기운으로 다 됐으면 좋겠지만 이 수기운이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 이 가쇠격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 자체는 가쇠격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이제 그 살아왔던 그 가정을 봤을 때에도 이것이 이제 정확했고요. 그런데 이분처럼 이렇게 이제 가쇠격이 될 경우에는 그 천간 지지에 일단은 화기운이 없어야 돼요. 화기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화극금 하면서 그 금기운을 극하는 거기 때문에 화기운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월지에 화기운이 있는데 이것은 사유축 금국으로 이 화기운이 금으로 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용신운이 금기운에 해당이 되죠. 용신운이 금기운에 해당이 되고 이 토기운이 그 희신운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을 극하는 화기운이 그 기신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화를 생해주는 목기운이 두 번째로 나쁜 기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역격이라는 거, 금으로 구성된 사주라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윤화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윤화라는 것은요,
이 젖어서 내려온다. 뭐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젖어서 내려오니까 이것이 곧 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윤화격이라는 것은 수로만 구성된 사주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수로만 구성된 이 윤화격이 형성이 되려면요, 일간이 임수나 계수여야 돼요. 일간이 임수나 계수여야 되고요. 그리고 지지가 해자축이나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간 지지에 수를 극하는 게 뭐죠? 토국수로 토가 극하니까 이 사주 안에 토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토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윤화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 사주를 보면 지금 수기운이 두 개가 있고요. 개해 일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주가 어떤 사주냐면, 어느 분의 사주냐면, 보통 사주가 아닙니다. 일본 천황의 사주예요. 그러니까 현재 일본 천황의 그 사주가 바로 이 윤화격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이 일본에 자주 가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쪽 일본에 있는 사주 명리학계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일본 천황 이 사주라고 이걸 가르쳐 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게 어떻게 윤화격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일본에서는 이것을 이제 그 천황의 사주를 윤화격으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보면은요, 지금 개해일주예요. 일간이 임이나 계수여야 되니까 이것은 이제 조건에 맞죠? 그리고 지지가 해자축이나 신자진 수국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해하고 자가 있죠? 그럼 이건 수국이 맞아요. 그리고 이 금이라는 것도 금생수하면서 이 수를 생해주니까 이 금하고 수기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목기운이요. 목기운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금하고 수로만 이루어진 사주가 아니에요. 이 목기운이 세 개나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식신상간에 해당하는 수생목 하는 이 목기운이 세 개나 되는데, 일단은 이 윤화격이 형성이 안 되려면 토기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간 지지에 토기운이 없어요. 천간 지지에 일단 토기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운이 없으니까 윤화격이 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목기운이 이렇게 세 개나 되는데, 일본에 있는 명리학자들은 모두 이 천황의 사주를 윤화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기운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도 윤화격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일본 아키히토 천황인가요? 그분의 이제 그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도 저는 천황이라는 분이 대통령보다 더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5년밖에 못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5년밖에 못 하는데, 천황이라는 존재는 이제 평생 계속 왕이니까, 사주가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현재 일본 천황의 사주가 바로 이 사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윤화격까지 제가 이제 봤고요. 이렇게 해서 일행 득기격까지는 모두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화기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이제 화기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특별격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이제 진도가 끝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화기격 말고도요, 또몇 가지가 더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화기격까지만 하면 되니까 이 특별격도 이제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이 화기격을 이제 들어가는 것은 다음 편에 들어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특별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격국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은 용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쉬어가는 페이지로 이왜 용신이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겸 해갖고 유명하신 분의 그 사주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쉬어가는 페이지로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그 다시 그 일본 천황 되시는 분의 그 사주를 말씀드리면서 이 국가에 대한 그 오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가 지금 그 지도를 그릴 수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로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목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이 목기운에 해당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것이 그 우리나라를 이제 그 목기운을 나타내고 우리나라는 그 갑목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무토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 나라 이름도 가운데 중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봤을 때그 가운데를 나타내는 것이 토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무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쪽에 있으니까 그 수기운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화기운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본은 그 우리나라보다 그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으니 그 방향도 밑에 있고 그리고 그 국기를 보면은 그 일장기가 그 태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화기운을 오행 중에서 그 화기운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주 명리학 책을 보면은 일본을 그 수기운으로 표현한 나라도 많거든요. 표현한 책도 많은데, 일본이 이제 섬나라고 그러니까, 일본은 그 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 임진왜란 때,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임진년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책도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그 수기운이라는 것은 별로 근거가 없고요. 그 일본은 화기운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토기운. 그리고 우리나라는 목기운, 일본은 화기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화기격은 이제 다음 편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여기는 이제 쉬어가는 페이지인데 그 저희가 지금 격국을 공부하는 이유가 용신을 쉽게 찾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것은 그 사주 해석의 처음서부터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제 사주를 놓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용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용신을 어떻게 찾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신을 아주 쉽게 찾는데 아주 좋은 모델은 많이 있는데요. 그 평범한 사람보다는 좀 유명한 사람의 사주를 올려놓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분은 그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님의 그 사주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그 박정희 대통령 사주도 막 올리고 그 김영삼 대통령 사주도 올리고 그 이병철 회장님 사주도 올리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의 사주를 그 허락 없이 막 이렇게 올려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하여튼 올렸습니다. 이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는요, 그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에서 그 최고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재벌 그러면 정주영 회장님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정주영 회장님보다 돈이 더 많은 분이 이병철 회장님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는 삼성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제일 크고 두 번째가 현대자동차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그 부를 상징하는 그 인물은 이병철 회장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라면 그 사주도 뭔가 달라야 되지 않나.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달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이 태어났을 때요. 딱 태어났을 때 그분하고 같은 시각에 태어난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주를 볼 때요. 사주를 딱 봤을 때, 그, 이 사주는 정말 좋다 하고서 한눈에 딱 들어오는 사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병철 회장님보다 좋은 사주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사주가 가장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공한 사람은요, 사주가 가장 좋은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사주라는 그 운의 흐름도 중요한데, 그 사람의 노력. 얼마나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사느냐, 적극적으로 사느냐, 그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병철 회장님하고 똑같은 사주, 그러니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사주가 한국에만 약 100여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삼성그룹 정도는 안 됐어도, 뭐 중소기업 사장이라도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병철 회장님하고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그 100여 명의 사람들이, 뭐큰 부자는 재벌은 아니더라도 전부 다 부자 됐겠어요? 그 중에는 분명히 찾아보면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운이라는 것은요, 운이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라는 것도 어떤 한 가지 조건일 뿐이지 그게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종의 그 태어나면서 얻게 되는 그 선천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 결국은 그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재산 다 말아먹고, 그, 사회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건 부자로 태어났건 그 조건을 다 받아들이거든요. 좋든지 싫든지. 조건을 다 받아들이는데,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은 뭐 교육의 기회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재물을 물려받는다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유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훨씬 유리한데, 이제 나이 들고선 성인이 됐을 때, 그, 결과를 보면, 인생의 결과를 보면, 이 선천적인 조건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 노력에 의해서 인생의 결과가 바뀌는 거지, 그 사주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사주가 좀안 좋아도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이병철 회장님의 이 사주를 보면은요, 그 제가 그 부모복 조음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그 용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지금 이 이병철 회장님이 만세력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 부모에 해당하는 것이 이 월주에 해당하는 것이 부모님 운이잖아요. 근데 이 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사주를 딱 보세요. 딱 보면은요, 지금 본인의 힘이 약하죠. 왜냐하면, 나를 나타내는 것은 토기운이에요. 토기운인데, 나를 도와주는 화기운이 없어요, 지금. 없죠? 그러니까 이 토기운이라는 것이, 그, 지금, 나 빼고 이두 개가 있는데, 이두 개가, 본인에게는 용신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나타내는 이 무토하고 어머니를 나타내는 이 인목이 있는데 이 무토도 이 본인에게는 좋은 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요, 이 인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그 설명을 드린 부분이 아닌데요. 그 12운성에서 이 무토가 있을 때이 인목은 장생에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그 지장간에 보면은요, 갑병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병화가 있어요. 병화. 그러니까 이 병화라는 게이 인목이라는 게 이제 뭘 뜻하냐면은 이제 겨울에 이제 그 씨가 땅속에 있다가 이제 봄에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인목이라는 것은 겨울에 이제 땅속에 이렇게 있다가 그 밖으로 이제 딱 나오려고 할 때,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월이라는 것이 이제 그 봄을 나타내잖아요. 한 해가 시작되는 그 봄을 나타내는데, 그때 이제 그 하늘로 딱 싹이 나가려고 하면,
땅속을 헤집고 딱 나갈 때뭘 바라보고 나갑니까? 해를 바라보고 나가죠. 그래서 따뜻한 그 해를 받으면서 그 싹은 필수 있는 거죠, 밖으로. 그래서 이 임목은 이 병화를 볼때 이제 상당히 좋고요. 이 병화나 이 무토를 볼때이 임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대운도 있잖아요. 이 육식갑자 중에 이 병인 일주라든가 뭐 병인 대운이라든가 아니면 무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것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직 안 배우셨는데 이 무토나 병화가 있을 때이 월지나 일지에 임목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한테는 이 임목이라는 것이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이 무인이라는 것이 이 부모복이 상당히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눈에 확안 들어오겠지만 이제 사주를 많이 공부하셔갖고요. 이제 사람들도 많이 상담을 하고 그래서 사주가 눈에 딱 들어올 때는 이 무신일주에 이 사주를 딱 보면 아, 이분은 이 부모복이 좋구나. 이 점을 금방 간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병철 회장님이 20대 초반에 일본 유학을 하셨는데요. 그때가 이제 해방 전이죠. 이분이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지금 105세에 해당이 되니까 이분이 이병철 회장님이 이제 20대 때 일본의 그 와세다 대학에 그 유학을 하셨는데 그때 집에서 매달 그 유학 비용으로 200원을 송금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 중산층의 한달그 생활비가 50원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일본 중산층의 한달 생활비가 50원인데 부모님이 그 4배에 해당하는 200원을 그 유학 자금으로 매달 보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넉넉하신 부모님입니까? 상당히 그 부잣집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 보시면은요,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하하고 신이 있는데 이게 역마살이잖아요. 이런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이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마라는 것은 이렇게 이동하는 운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이 재물운에 있어서 운이 트였다는 것은 이제 제 수업을 열심히 따라오시면은요, 용신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걸 딱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 여기 임목이 있고 신이 있는데 인신충으로 깨지네? 그리고 여기 해가 있으니까 사년이 딱 들어오면 인신사의 사형살이 형성이 되죠. 제가 인신사 삼형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인신사의 사형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이분은 대재벌인데, 이분한테 이런 형살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재벌도 재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재벌이 되셨다 그래갖고 그 사람 사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분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사년이 들어왔을 때가 언제죠? 27세에서부터 36살까지 신사대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와세다 대학을 이제 끝까지 졸업하신 게 아니라 2학년까지 다니다가 몸이 아파갖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요. 부모님이 이제 좀 돈을 대주고 그래갖고 이 정미소하고 자동차 회사라는 것은 뭐 중고 자동차 10대하고 새 자동차 10대를 뭐 사가지고 이렇게 자동차 회사를 운영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자동차 가격이요 현재의 그 비행기 가격하고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그 자동차 가격이 지금 우리가 그 비행기를 사야 하는 그 가격하고 비슷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땅을 많이 사들여가지고 이제 땅부자도 되고 그래갖고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큰 돈을 벌으셔갖고, 떵떵거리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37년도에 이제 중일전쟁이 터졌어요. 터지니까, 이 조선하고 일본에 있는 은행에서, 은행 융자를 중지하고, 전부 다 회수해버립니다. 그 융자를 줬던 것을 다 회수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이병철 회장님이 그 은행에 그 융자를 다 갖고 나니까, 이제 정미소하고 자동차회사하고 김해 땅을 다 팔고 나니까 빈털터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였는데 갑자기 돈이 이제 돈을 다 날리게 된 거죠. 그때가 바로 1937년도. 1937년도면 언제죠? 28살 때. 28살 때니까 인신사의 사형살이 걸리는 그 대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1938년도에 어디로 가느냐? 대구로 이동을 하죠. 대구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사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크게 성장을 하셔가지고 이제 서울로 오고 그러신 거죠.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의 그 본거지가 어디죠? 야구팀이 대구입니다. 대구. 이병철 회장님이 그 자신의 그 사업의 고향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 대구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분한테는요. 수기운이 돈이 되잖아요. 수기운이. 토국수하면서 수기운이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에 해당하는 방향이 어디죠? 북쪽이잖아요, 북쪽. 그러면 이분이 그때 경남에 있었는데, 경남 그 김해 그쪽에 있었는데, 그쪽에서 북쪽에 해당하는 곳이 대구죠. 물론 뭐 서울도 북쪽이고 그렇지만, 하여튼 뭐 경남 김해면 뭐더 내려갈 때도 없겠지만, 일단은 그 자신의 그 재물운에 해당이 되는 그 북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신 거죠. 그래서 큰 돈을 버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게 그 인신충으로 깨지잖아요. 인신충으로 깨지는데 이렇게 그 인신충일 경우에는요. 이것도 임목이 이 일지에 있고 신이 이제 신금이 월지로 가고 이렇게 이게 방향이 바뀌면 또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이렇게 이제 인신축인 경우에는 금이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치는 거거든요. 금목을. 그러니까 인신축이라는 것은 금금목으로 해갖고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역마살에 있어서 충국이 발생을 할 때, 그때는 다른 조건도 일단 봐야 되는데, 사업적으로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적으로는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 충국이요. 충국이 있다는 얘기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폐암 수술을 76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있잖아요. 지금은 암이라 그래도 이 말기 암이나 뭐 그럴 때나 이제 중요한 거지. 요즘에는 그 초기 암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다 고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6년도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다 죽는 줄 알았어요. 70년도에 암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다 죽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 그러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아, 저 사람 죽었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76년도에 그 폐암 수술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인신충으로 깨졌는데 이 신이라는 게 뭐죠? 금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폐대장이잖아요. 오장육부에서. 오장육부에서 금에 해당하는 것이 폐대장입니다. 그래서 76년도에 폐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11년인가 더 사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요.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이제 다 죽는 병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아무리 그 한국 최고의 지금 뭐 세계적인 그런 그 글로벌 기업을 만든 그 창업주의 그 사주라고 하더라도 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재물적인 부분에서는 좋다고 하더라도 이 폐암 수술까지 받고 그것도 70년대에 이렇게 수술을 받고 뭐 그랬다는 얘기는
이분은 그 인생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 해석을 할 때에는요, 뭐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고 막 그런 것이 이제 사주 해석을 할때그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고 뭐 그런 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주학적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큰 굴곡이 없는 거, 그것을 좋은 사주로 봐요. 그러니까 살면서 무병장수, 큰 고생 안 하고 병 없이 오래 사는 것, 이것을 사주학적으로는 좋은 사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병철 회장님처럼 돈은 많이 벌더라도 뭐 병에 걸려가지고 뭐암 때문에 수술을 받는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돈을 벌었다가 쫄딱 망했다가 또 다시 벌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나락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요즘 그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나와서 이제 텔레비에 가끔 나와서 토크쇼 같은 데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 보면은 뭐 언제는 돈을 뭐 많이 벌었다가 또 망해가지고 뭐 자살하려고 뭐 물속에 뛰어들려고 막 하다가 뭐 가족들 생각나가지고 차마 죽지는 못하고 뭐 그러다가 뭐 부인이 옆에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뭐 그래서 다시 사업을 했는데 뭐또 그게 돈을 벌어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러면서 그 롤러코스터처럼 그 사람 인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 사주 명리학적으로는 반드시 좋은 사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주학적으로 좋은 사주는요, 그큰 굴곡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큰 돈을 번 사람들, 뭐 무슨 회사의 CEO가 됐다든가, 뭐 죽을 고생 다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에는 이게 이제 굴곡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주학적으로는 꼭 좋은 사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용신에 대한 그 중요성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씌어가는 코너로 해갖고 지금 이병철 회장님의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그 화기격 그리고 그 나머지 그 특별격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하고, 그 이제 특별격을 마칠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특별격을 마치면 그 전체 사주의 약 90%를 차지하는 그 내격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